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양자회담. 이 양자회담을 앞두고 어제 첫 실무협의를 가졌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측에. 그런데 일정도 아직 잡지를 못했고 또 의제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윤 대통령과 이재명이 처음 만나는 것이고 총선 뒤에 국민들 앞에서 합의하는 모습 한 가지는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윤 대통령은 지금 총선에서 패했다. 그래서 또 이 대화해야 한다. 협치, 국민과의 소통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과 만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사실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지 이게 지금 윤 대통령과 만나서 이재명이 뭘 뭐 협조해 줄 것도 없고 협조할 생각도 없습니다. 어제 이 실무협의를 보면 드러납니다. 어제 실무협의에서 지금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것이 윤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 그동안 각종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 그 다음 앞으로도 법안을 내게 될 텐데 또 특검법 이런 것을 수용해야 한다. 그 약속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태도입니까? 그동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그 법안에 문제가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됩니다. 이 민주당이 어제 소위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시킨 법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유공자법입니다. 특별법에 정해져서 보상을 하고 있는 그 보상을 받지 못하는 또 민주화 운동이 있다. 그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이건 상당히 경찰을 폭행한다든지 국가전복, 국가보안법에 걸린다든지 그래서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들입니다. 대부분. 그것까지를 다 챙겨서 보상을 해주자라고 하는 게 민주유공자법입니다. 이런 법안을 또 국회 본회의에 넘겨놓고 있습니다. 이 양곡법 마찬가지고 간호사법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 거부권을 앞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법안으로 제정이 되면 5천만 국민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내용에 문제가 있고 기본적인 또 하나는 법 내부적으로 이 법안을 이 날치기로 자꾸 통과를 시키니까 법 내부적으로도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법률이 갖춰야 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민주유공자법. 이 민주유공자법이라고 했을 때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안 내용이 명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법사위를 두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이 법이 모순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법사위를 해놓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 법사위를 계속 건너뛰고 이렇게 본회의에서 법안 제정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얘기는 법을 제정해 놓고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 법을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겠습니까? 가능한 한 개정도 있지만 가능한 한 처음 법을 만들 때부터 좀 이렇게 완결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검법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상병 이 특검법은 수용을 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최상병 특검법은 또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면 이게 문제도 사실은 좀 더 짚어봐야 합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을 하면 그 다음 또 김건희 특검법을 들고 나올 거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하는 이유는 그냥 정치 공세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국민들에게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과의 이 첫 회담을 앞두고 의제 설정을 하는 것부터 지금 이게 정치적 공세에 가까운 것입니다. 물론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 쪽에서도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고 이게 협의를 거치게 되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이 협의라고 하는 것은 밀고 당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좀 강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하다가 협의 마지막에는 뭐 이제 주고받고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이 영수회담을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영수회담을 해서 이재명이 뭐 상당히 민생을 위해서 뭔가
좀 노력을 하는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민생에 굉장히 이재명이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재명은 지금 민생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재명이 관심이 있는 것은 사법 리스크입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이 윤 대통령과 이 영수회담, 양자회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정치적 공세를 통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좀 무마해 보겠다라는 의도,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제 설정도 황당합니다. 또 뭐 사과하라, 무슨 뭐 특검법, 각종 법안을 이렇게 강행 통과시키겠다, 앞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라,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회담을 해서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뭔가 좀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이런 생각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도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선에서 패하고 난 뒤에 윤 대통령에게 협치를 해야 한다, 이재명과도 만나라, 그래서 윤 대통령이 협치 뭐 필요하다면 만날 수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소통입니다. 소통의 대상,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들과는 이제 더 소통하겠다, 정말 공감하는 정책을 내겠다,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과 공감하고 국민들과 협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재명과는 뭐 필요하면 만날 수 있겠지만 성과가 거의 없습니다. 국무총리 임명에 이재명이 협조해주면 또 뭐 이재명에게 뭔가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재명에게 뭘 줄 수 있겠느냐? 이제 그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 밀당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제를 놓고 또 일정을 놓고. 윤 대통령이 이재명이 25만 원 전국에 살포하자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법안을 내놓고 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라, 이 내용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과의 이 협치 회담에 크게 무게중심을 둘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이재명이 노리는 것은 윤 대통령과 만나기만 해도 검찰에 수사할 것을 좀 무디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은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세입니다. 그 다음 윤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국민들과 소통하고 협치해야 하는데, 국민들과 함께 협의해서 정말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기자회견도 해야 하고 또 도어스태핑을 부활해야 하는 것이냐. 도어스태핑은 지금의 언론 현실, MBC의 저런 가짜뉴스 이런 걸 본다면, 또 윤 대통령의 이 메시지 스타일 이런 것을 본다면 도어스태핑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입니다. 대신 기자회견을 좀 자주 하는 방식으로 한 달에 한 번이든 뭐 기회가 되면, 이번에 그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을 소개할 때 윤 대통령이 직접 이 브리핑실에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기자회견을 좀 자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국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치도 국민들이 우선입니다. 이재명과의 지금 협치는 사실상 이건 뭐 그렇게 무게를 싣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지금 이재명은 여기에 뜻이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좀 무디게 하겠다. 민생 말만 민생이지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살포하자, 지금 이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이걸 주장하는 이재명이 민생을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뭐 특검이나 각종 법안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통령과의 회담, 이걸 주장을 하고 회담하자라고 하니까 또 이런 의제를 가지고 이런 장난질을 합니다. 이재명이 또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것이 이 대북송금 문제입니다. 이화영의 대북송금. 이화영이 계속 검찰에서 술자리를 가지고 술판을 벌이고 검찰이 자신을 회유했다, 대북송금을 한 것, 이건 영수증까지 나와 있습니다. 송금은 있었는데 이재명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 검찰이 회유를 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6월 초에 1심 판결이 나옵니다. 검찰이 15년을 구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라고 하면 좀 형량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 이화영의 계산입니다. 그 다음
이재명에 대해서 이 1심 판결이 나오면 검찰에서 기소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보다 더 큰 것은요. 이거 지금 많이 물으시는데 이화영은 지금 이런 거짓말, 가짜뉴스를 퍼뜨려도 그러니까 술잔치를 벌인 것이 없다라고 검찰에서 8번을 지금 반박을 했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이렇게 술판을 벌인 적이 없다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니까 이제는 또 말을 바꿉니다. 이화영이. 검찰이 뭐 변호사를 소개를 해서 그 변호사를 통해서 회유를 했다. 이런 주장을 또 합니다. 이화영이 이렇게 가짜뉴스,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것은 우리 대법원 판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피의자가,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말, 한 거짓말은 이게 범죄에 해당하지를 않습니다. 방어권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재명이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화영은 지금 마구잡이로 거짓말을 해도 방어권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화영이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걸 받아서 이재명이 바깥에서 정치 공세를 펼칩니다. 검찰이 지금 국기를 문란케 하고 있다. 검찰이 지금 깡패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가짜뉴스를 가지고 이화영 재판, 이 모든 것은 지금 이재명이 모두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그 대장동 변호사들 이번에 공천을 줘서 전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을 모두에게 투입하고 민주당 의원들 30명을 보내서 검찰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이런 난리를 피는 것은 이게 많이 언론에 나도록 이재명이 노리는 지점은 이화영 재판을 정치 재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말 가짜뉴스는 이화영은 퍼뜨릴 수가 있습니다.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그걸 받아서 이제 정치 공세를 펼칩니다. 정치 재판으로 가져가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북송금을 이화영 선에서 끝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검찰을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북송금을 통해서 검찰을 협박하고 이제 거대 야당의 대표인 자신을 건드리면 위험하다, 보복하겠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덧붙여서 판사들에게도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이렇게 이재명은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검찰, 법원을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또 뭐 정부에서는 여기에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이 이런 총선 이후에 이 각종 이 대통령과의 회담을 놓고도 이렇게 억지 주장을 펼치고 또 특검법을 하겠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펼치고 수원지검에 대해서 이렇게 가짜뉴스를 통해서 협박을 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지금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이 검찰총장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이 외풍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외풍을. 그걸 가장 잘했던 사람이 한동훈이었습니다. 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 이게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민주당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이걸 가장 잘했던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고 이걸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의 공식적인 기구들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대변인실이나 뭐나. 근데 전혀 대응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또 그렇다 치고요. 지금 정부입니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이재명이 이렇게 난동을 피우고 이 검찰을 협박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정치권의 외풍, 이재명의 이 협박을 막아주는 어떠한 행동도 하고 있지 않다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이원석 총장이 창원을 방문한 자리였습니다. 창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화영의 가짜뉴스, 이렇게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한다라고 해서 이화영의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죄가 줄어들지도 않고 처벌을 피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중대한 부패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이 일에 왜 민주당, 공당인 민주당까지 끌려다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이 지금 모두 기획하고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화영은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이 피고인이 재판정에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방어권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그걸 이용을 해서 지금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모두 이재명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원석 총장이 어제 이제 이렇게 검찰을 좀 보호하는 이재명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이런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어제라도 내놓은 것은 뭐 다행한 일입니다. 근데 전혀 지금 당정 어디도 이 민주당의 횡포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분명히 해두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지금 법무부 장관 참 딱한 부분들이 많다. 당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의 전략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정확하게 무게중심을 국민들과의 소통에 두고 지금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명과의 회담에는 그렇게 무게를 싣지를 않습니다. 어차피 이재명은 자기 사법 리스크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놓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담을 하더라도 이 양자회담을 하더라도 이재명의 이 사법 리스크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이번 회담과는 관계가 없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 재판은 철저히 해야 한다. 대통령이 또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주장입니다. 대통령이 왜 이재명의 그 재판에 대통령이 입장을 밝힙니까? 수사의 입장을 밝힙니까? 그건 이재명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누가 나서야 하느냐? 당이 나서야 하고 법무부 장관이 나서야 하고 검찰총장이 나서야 하는 일입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해두고요. 마지막 또 한 가지. 참 이 정치 현상이 정치인들이 하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려워 보일 때도 있는데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 이 윤 대통령과의 윤 대통령이 초청을 했습니다. 비대위를 그 초청에 빨리 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놓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자기 정치 홀로서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윤 대통령과 이렇게 만나서 원팀이 되는 것이 한동훈에게 유리하냐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은 원팀이기도 하고 한동훈의 홀로서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정치적인 현상에서 결정을 할 때는 수많은 요인들을 비교 분석해가면서 균형 잡힌 선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됩니다. 제가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회담을 놓고 여쭤봤듯이요. 25만원 전국민 살포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과 이 회담에 무게를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이 윤 대통령의 초청에 응해야 하는 것은요. 한동훈 위원장 홀로서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완전히 각을 세우고 홀로서기 할 자신 있습니까? 원팀이냐 홀로서기냐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스펙트럼 속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팀으로 때로는 홀로서기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당원들은 전체적인 그림으로 원팀으로 가야 한다. 갈등도 하고 타협도 하고 화합도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는 윤석열 한동훈 원팀 이 케미가 앞으로 윤석열 정부 성공에 도움이 된다라고 지금 지지층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원팀 홀로서기 그 단어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이건 그것보다 수십 배 복잡한 정말 복합적인 함수관계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